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할아버지는 은행에 돈이 몇십억이 있었어요. 나는 안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난 돈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밥을 7번 먹어. 그리고 이렇게 비싼 옷도 하루에 20번씩 갈아입어. 그리고 오줌도 20번 이상 싸. 그리고 목욕도 30번 이상 해. 왜? 부자니까. 아유, 또 오줌이 많이 없네. 아유, 내가 너무 잘 먹어서 당뇨병에 걸렸대. 아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아유, 앞으로 몇 년 못 산다는 거야. 아이 참, 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몇 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내 돈을 다 쓰고 죽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 쓰느냐,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그래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등심, 안심, 갈비살 이런 거를 날마다 먹어. 그래서 하루에 소를 20마리씩 잡어. 돼지를 100마리씩 잡어. 닭을 500마리씩 잡어.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려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해요. 난 부자니까. 아유, 또 오줌 맞았네. 또 오줌 들어가자. 네, 이 부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헌금할 줄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도 몰랐어요. 아,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배고파. 나는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난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병이 걸렸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게 거지예요. 난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집에서 밥 좀 얻어먹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고기 냄새가 엄청나요. 날마다 고기를 구워요. 근데 나한테는 안 줘요. 오늘은 줄 거야. 오늘은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고기를 많이 얻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안 나오네. 부자 아저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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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희들이 날 불렀어? 어? 이상하다. 누구지? 어휴, 깜짝이야. 무서워,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누구야? 어? 좀 이상하다. 어디 갔지? 누가 날 불렀지? 야, 너 누구야? 나 나사로입니다. 너 또 밥 달라고 그러려고 왔지? 정답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녀석 잡았나?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고 거지입니다. 야, 왜 남의 집에 와서 맨날 밥을 달라고 그래? 배가 고프거든요. 나는 밥이 없어요. 그러면 날더러 밥을 달라고? 라면도 괜찮습니다. 라면을 달라고? 아니면 맛있는 소고기가 좋습니다. 야, 너한테 줄 밥은 없어. 그리고 너한테 줄 고기도 없어. 너한테 줄 라면도 없어. 돈도 괜찮습니다. 야,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빨리 꺼져. 아니에요 아저씨,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에? 야, 네. 지금 나 바빠. 난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꺼져.
아유, 내가 무슨 촛불이에요, 꼬지게. 나는요,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에? 너 배 좀 맞아야 되겠구나. 예? 아, 매는 왜요?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아야 돼. 요새 애들은 매를 안 때려서 그래요. 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럼 빨리 가. 에? 안녕히 계세요. 못된 녀석 같으시라고. 나쁜 녀석 같으.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난 돈이 많아도 거지에게 이런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돈이거든. 내가 왜 남한테 돈을 줘?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여러분들도 먹을 거 있으면 혼자서만 다 먹죠. 뭐, 아니야. 욕심이 두레두레 하구만. 뭐야. 밥을 안 주면 때리지나 말지 왜 몽둥이를 들어. 예수님, 나사로는 너무 배가 고파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 안 돼. 저 할아버지를 전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할아버지! 아니야, 아저씨라고 해야 돼. 요새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싫어하신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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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잠깐 나와보세요. 아니, 녀석이 또 밥 달라고! 아니요. 그럼 라면 달라고? 아니요. 그럼 왜 왔어? 아저씨,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뭐야?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려고 왔어요. 어,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공동묘지 가지, 어디 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지옥은 아주 뜨거워요.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사우나탕이야? 아이, 사우나탕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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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야야야, 웃기지 마라.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이놈아. 난 예수 안 믿어도 돈도 많고, 그리고 돈도 많고 또 쌀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술도 많고, 나 실컷 먹고 있어. 야,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야,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요. 너나 믿어.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아저씨,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후회하셔요. 너나 믿어.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아유, 이놈이 아주 귀찮은 놈이네. 도망가자.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아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아유, 끈질긴 놈이네, 끈질긴 놈. 이제 없어졌나 보다. 아저씨, 예수 믿어요. 이 거지는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부자를 전도했어요. 하지만 이 부자가 나중에 개를 키워가지고 이 거지를 물게 했어요. 개사! 이리하여 이 거지는 개에게 날마다 물리고 시달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 그만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아, 그런데 아,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나사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졸려. 와, 나사로는 그만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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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야. 어? 누구세요? 나는 천사란다. 천사? 그렇다. 나사로야,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예? 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요? 그렇다. 난 돈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거지예요. 몸도 더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응,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런 노래도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단다. 와, 예수님 믿기 정말 잘했네. 자, 너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 가자. 이리하여 우리 나사로는 천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도 그날 하필 그날 죽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이 병이 낫지는 않아. 의사가 말하기를 밥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어지러워. 웃음이 막혀. 누구세요? 범은 모르냐? 누구지? 누구세요? 어린이 할아버지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마귀입니다. 뭐, 마귀?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왔다.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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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생각이고. 지옥이 왜 없어? 지옥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네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너는 그 많은 돈을 너 하나만을 위하여 살았지. 욕심을 부리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긴커녕 너희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다. 너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죄인이야. 자, 너와 함께 가자. 싫어요. 안 그래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너 좋게 막았네 갈래? 막고 갈래? 아무래도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때리지 마세요. 갈게요. 아, 가자. 이러지 마세요. 부자는 그만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지옥으로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따라간 거지는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 이 거지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나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내가 믿음의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인사를 하고 가야 돼. 근데 오늘은 나사로가 천국에 오기로 되어 있는 날이에요. 나사로.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기도 시간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성경구절도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그것도 다 외운 말이야. 아이고 대단했어요. 아 어? 가만있어. 어? 어? 나서로다. 에이 숨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어?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이 올 줄 정말 몰랐어.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에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아브라함이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래. 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다녀서 이렇게 천국을 오게 되었구나. 근데요 할아버지 머리에 아주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어요. 나도 면류관 하나만 씌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 내가 그러잖아도 준비해놨어요. 정말이에요? 천국에 오는 사람은 믿음의 면류관을 다 씌워준단다. 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 와, 안 떨어지네. 와, 신기하다. 그래, 이 천국에 누구나 다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어 있지. 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알았지요? 와, 근데요. 모자가 좀 비뚤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해줘. 좋아 좋아 좋아.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요 저기 애들이 저기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저기가 바로 생명수강이야. 와 생명수강에서 애들이 막 수영을 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못하죠? 전국엔 겨울이 없어요. 예? 전국엔 밤도 없고 겨울도 없어요. 와 그러면 날마다 수영해도 괜찮아요? 그럼. 와 근데 한 번 수영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전국에서 다 공짜야. 와 근데 왜 전국엔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왜? 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전국엔 라면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여기 봐요. 여기 보이는 게 다 노력해서 죽는데 생명과야. 와 생명과일. 저거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명과예요? 그래 저걸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려. 와 너무 좋다. 나 저거 날마다 먹어야지. 그래 공짜야 공짜. 근데 애들이 왜 수영하다가 저 더러운 물을 마셔요? 아니 더러운 물이라니. 애들이요 있잖아요 수영하다가 몰래 오줌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근데 오줌 싼 물을 마시면 더럽잖아요. 전국에서는 똥 오줌을 안 싸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는 곳이 천국이에요. 와 근데 천국엔 왜 경찰서가 없어요?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와, 근데 나 이 천국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러면 여기서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잘 봐라. 예. 전국에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여 할아버지는 무슨 차요? 아, 그렇게
숨이 짧아서 어떡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여. 아유. 와. 성공이 길구나. 예. 정말. 나도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꾸나.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박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 부자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어? 내가 죽는 날 부자 아저씨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 아저씨가 안 보이네요. 그 부자는 여기 못 왔어.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아주 끔찍한 곳에 갔어요. 어딜까요? 무서운 곳에 갔어요.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야. 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니 지옥으로 해. 왜 가? 아니 천국에 왔으면은 아주 여기 에버랜드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더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구경 가야지. 아 천국에 와가지고 지옥 구경 가자는 놈 처음 봤네. 아우 가겠죠. 안돼. 하얗지. 하얗지. 아, 안된다니까. 하얗지. 어차피 이상한 녀석다워. 좋아. 그러면 내가 딱 5분만 구경치게 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5분만 구경치게 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럼 따라오나? 와. 빨리 따라와.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요 지역 구경을 가게 되거든요. 빨리 와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지역 구경을 가게 됐거든요. 빨리 와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우리 나사로는 지옥 구경을 5분 동안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뜨거운 곳인지를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아 이곳에 바로 이 무서운 지옥에 아이, 자기만을 위해 살던 무슨 일을 하는 부자가 왔던 것입니다. 아, 얼굴이 뻘개 져가지고 가버렸어요. 아, 아유 뜨거워 이런 건 먹고 싶은데 아이 지옥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옥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걸. 예수님을. 누구세요? 부자야. 믿음의 저사람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우리 집안들을 막 빌어먹던 거지. 그렇다.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마 일라 이놈아. 나 좀 살려줘.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갔으니까 지옥 같잖아요. 아, 나 너무 뜨거워. 야, 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좀 떨어뜨려줘.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주세요.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엔 커다란 벽이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꿈의 교회도 나가고 그 동네 얼마나 교회가 많았어. 그 교회를 다니지 왜 안 다녔어? 난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어. 아유, 불쌍하구나. 나 봤지? 부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봤지? 네, 너무 불쌍해요. 아유,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은 꼭 교회 잘 다니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아, 나 좀 살려줘. 아, 나 좀 살려줘. 아, 여기 지옥 너무 좋은 게 많아.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서 끔찍한 벌레들과 뱀들에게 물리며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은 이 지옥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네,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잘 믿어야 되지요? 예,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시는 어린이 여러분 다 되도록 하세요. 알았어요?